방찬선 코리안 좀비가 나왔는데 한번 강도를 한번 느껴보고 싶다. 소리가. 아야야야 이 양반아. 선생님 제 그 소만만 느끼. 아, 안녕하십니까. 밥 먹자. 네. 이거? 아, 에헤이. 아유. 잘 먹겠습니다. 응, 뭐라. 아따 오늘 메뉴 좋네. 이 나 좋아하는 건데 이 뭐더라 이게? 콩나물 불고기인가? 당신이 먹고 싶다 해서 이거 준비한 걸 텐데. 뭐 요런 거 먹고 싶다 그랬는데 제육이나 뭐 이런 거. 제육 한해 네. 제육 좋아하지. 남자는 뭐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때라. 때라. 진짜 좋아하는 그 메뉴라 좋네. 아 감사합니다. 내 떠줬으면은 너도 내 떠주고 해야지. 가는 게 있으면은. 아니 손님. 아닙니다. 손님이라 그랬어. 내가 손님이어서 먼저 떠줬잖아. 아 맞다. 그러네요. 맞네요. 고기. 이런 거 확실하시네요. 고기. 여기 질질 흘리고 이거. 형 보세요 이거 한번. 딱 둘락하잖아. 받침대를 사. 씨라. 아무리 내가 뭐 응? 받침대 용도로 만들었다 해도 그건 농담이지 임마. 이걸 그 가져가 그. 가져갈까요? 감사합니다. 아 이게 개그책이 아니구나. 개그책이야. 개그책이요? 아 개그책입니까? 개그책인데 그 안에 그 어떤 인생과 철학이. 아니 원래 좀 원래 그 용도야. 얼굴에다가요. 그 얼굴에 올리라고 그려놓은 거야 얼굴을. 오케이. 팍팍 먹어. 이따 저 본격적으로 대화 시작하면은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밥 안 먹고 왔을 거 아니야. 전 밥을 먹고 와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밥을 먹고 왔다고? 뭘 먹었는데? 점심에 타코. 진짜 뻔뻔하다. 어? 근데 또. 아니, 밥 먹자잖아. 그래. 아니, 진짜 밥 먹는지 몰랐죠. 안 먹어 왔어. 사람들이 그 진짜 밥 먹잖아. 근데 먹는 장면 되게 짧게 나오니까, 아, 먹는 척만 하고 얘기하는구나. 이 음식을 앞에 두고 어떻게 먹는 척만 해. 이거 다 먹어야 돼. 이거 다 먹기 전에 못 나가. 다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한 시간 전에 먹고 왔는데 잘 먹네. 식성이 좋네. 나름. 그래도 유튜브에서 먹는 컨텐츠가 몇 개 있거든요. 아 유튜버야? 아 모르겠어요? 내 처음 보는데 내 당신은 어떻게 알아? 좀비TV 뭐래 좀비TV? 좀비가 여행 가는 거야? 그건 모르세요? 몰라. 아 유튜버인데. 그게 뭐 좀비TV 뭐야? 그냥 진짜 길거리 싸움꾼 찾아 다니는 그런 프로그램. 그것도 유명해졌어요 제가. 예? 뭘 찾아요? 진짜 싸움꾼. 왜요? 저는 격투기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격투기 데뷔시키고 싶어서. 아 격투기 하세요? 아 모르셨구나. 어쩐지 눈빛이. 머리는 어디 재세요? 요 약간 요요요 그저 유럽 포마드 포마드. 나 그저 못 먹겠다. 이 양반아
밥묵 잡고 불렀는데 밥을 먹고 뭐 어떡해. 아니 와이프가 밥을 차려줘가지고. 아 결혼했어. 얘도 셋입니다 얘도. 나이가 38 3학년 8반 그럼 내가 그 22년 인생 선배니까 말 편하게 나도 되지? 이미 놓으셨잖아요. 아, 격투기 하는지 몰랐거든. 60이세요? 응, 6학년 아직 그 만으로 아직 반배정은 안 받았어. 아, 동안이시네. 당신은 아니야. 아, 요즘 진짜 안 먹고 올 거야. 보통은 막 먹을 시간도 안 주더라고. 그거는 반말 아닌가? 응? 내 당신 친구야? 내 당신 친구냐고. 안 주더라고. 뭐 어쩌란 얘기야? 이게 우리 와이프도 이거 가지고 맨날 뭐라 하거든요, 저한테. 너 그거 반말이라고. 이게 어떻게 반말이냐고, 그러니까 나는. 안 주더라고. 응, 그거로 끝났으면은, 요나, 뭐. 아니,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할 때. 내가는 마. 제가.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네. 아, 그런가 봐. 친구 이하일 때 내가 이렇게 한 거지. 이거 가지고 맨날 와이프가 저한테 뭐라고 해요. 왜 뭐라고? 남을 막 얘기할 때, 형님한테 얘기를 할 때, 야, 너 그거 하면 그렇게 하면 반말이잖아. 근데, 아니, 나는 혼잣말로 끝낸 건데 이거 어떻게 반말이냐. 그럼 안 들리게 해야지. 안 들리게, 상대방이 안 들리게 혼잣말 하더라도. 들리잖아, 반말 하는 게. 여보, 미안해. 응? 뭐라고? 아니, 여보. 아, 여보, 미안해. 아, 맞구나, 와이프 말이 그러면. 몇 살 차이 나노? 저보다 3살 많습니다. 아, 연상이죠? 얘는 그 저 주변에서 결혼한다 하면은 웬만하면은 연상이랑 하나 꼭 해. 왜요? 결혼하면은 어차피 욕을 먹어요. 아. 어? 와이프한테 욕을 개욕을 먹게 돼 있어, 남자는. 응? 아, 내 와이프가 내 10살 아래야. 뭐 연하야. 어? 12살, 심지어 20살 차이도 막 결혼하잖아. 난 하나도 안 부러워. 그러려나? 당연하지. 28살한테 욕 먹으면 귀여울 것 같은데. 이거 재수 씨 안 보시나? 여기 저기 있잖아요. 어? 아, 여기. 아, 재수 씨세요? 재수 씨세요? 아이고. 난 스타일리스트인 줄 알았어. 근데, 스타일리스트 분이 참, 어? 예쁘시고 되게 나이가 어리시다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4학년이세요? 저 만나려면 저 정도는 이제 갖춰야죠.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저씨 아유 아름다우십니다 진짜. 다 예. 따라다니고 저렇게 싫어? 네? 싫어? 아, 너무 싫죠. 와 싫은데 와 내는 너무 부러운데. 아, 매일 붙어 있으니까. 니 인마 지금 누구 믿고 지금 이러는 거야? 니 이거 오래 안 찍어. 지금 한 시간 뒤면은 가야 돼. 떠나야 돼. 뭐 원래 이렇게 해서 얘기를. 아니 그 격투기 난 유튜브 한 줄 알았더니 격투기를 하신다고? 아 저 모르십니까 이거? 네 그런 그 뭐 격투기 뭐 이런 쪽은 내가 잘 몰라. 격투기를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추성훈, 김동연. 뭐도 많이 들어봤지. 아 모르세요? 들어봤지. 정찬성 모르시는 거예요? 정찬성 거 많이 들어봤지. 제가 정찬성입니다. 아닌데. 아 반갑네. 그 코리안 그럼 좀비네? 네 좀비. 이야. 그냥 좀비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네? 정찬성이 발음이 어렵죠. 찬성이. 네. 찬성이라고 하면 되지. 아 찬성이에요. 찬성. 다 좀비라고 부르더라고 그래서. 근데 경상도 말투가 나오네? 경상도를 말투를 쓰는 사람이 있으면은 제가 쓰고 계속. 아, 맞나? 고향이 어딘데? 저는 포항에서 태어나서. 아, 포항이가! 야, 포항이야! 어렸을 때부터 꿈이 격투기 선수였나? 그때 이제 제가 중학교 때까지 이제 거의 뭐 한량처럼 살다가 맨날 게임만 하고. 그때부터 좀 친나? 됐어. 어? 격투기 선수가 딱 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엄청 내성적이었던 애, 완전히 진짜 치고 댕기는 애. 저는 엄청 내성적이었던 애. 네가? 이걸 이제 극복하고자 킥복싱을 배웠고. 킥복싱을? 처음에 몇 살 때? 13살? 4살? 그래서 20살 때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리 되니까
할 줄 아는 게 내가 킥복싱밖에 없더라고요. 대학도 이정욕두기 관련 이제 대학을 갔고. 그 격투기로 격투기. 대학까지 간 거야. 와, 실력이 어마어마하네. 실력이 없었는데, 근데 가서 이제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갔죠, 이제. 거기서 이제 시합하고 했더니 뭐 계속 이기는 거지, 계속. 아홉 번 연속으로 이기는 거죠, 계속. 국내에서. 국내에서 이제 뭐 여섯 번, 일곱 번 이기고, 일본 가서도 몇 번 이기고 하니까 이제 세계 무대로 넘어간 거죠. 미국으로 한 거죠. 미국으로? 미국으로. 그 UFC 무대는 아무나 좀 못 쓰는 거 아닌가? 그 당시에는 조금 가기 좀 쉬웠던 것 같고 요즘에 조금 어려워졌고 그때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뭐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하다가 뭐 반타작 했습니다. 반타작. 잘했네. 뭐 외국 선수들하고 붙었을 거 아니야. 그 기라성 같은 그렇죠. 그 방귀 좀 낀다는 놈들하고. 그렇죠. 그래도 쟤는 좀 자부심이 있는 게 그래도 무조건 그 세계에서 10등 안에 드는 애들이랑 맞았어요. 와. 그래서 이제 반타작. 그래서 아니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고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막 그런 얘기 많잖아. 연예계에 무슨 뭐 방송계에 뭐 만약에 그 싸움은 아니 뭐 주먹은 뭐 누가 뭐 1등이다 뭐 옥신각신 하잖아. 네. 네가 볼 때 네가 생각하는 1위는 누구고? 그러니까 이 격투기를 그냥 안 했다. 내는 빼고. 내는 제외하고. 확실히 빼겠습니다, 여러분. 네. 확실하게 빼겠습니다. 네. 뭐 동현 형도 방송인이시고 추성훈 형도 방송인이시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여기는 격투기를 했던 사람이니. 아. 격투기를 빼면. 아, 안 했던 사람 중에. 안 했던 사람 중에. 근데 이제 사실 싸우는 거를 제가 본 적은 없으니 그렇지. 느낌으로만 할 수밖에 그렇지. 없잖아요. 이따 하던데 그 느낌 이따 하던데. 근데 강호동님. 아. 강호동 씨. 와. 이게 진짜 센. 근데 그 양반도 좀 빼야 되는 거 아이가? 씨름을 운동 어찌됐건 격투는 아니지만 씨름을 했잖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싸움의 기술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뭐 순수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럼 운동 안 한 사람. 안 읽은 혹시? 안 읽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안 읽은 형이 그 대희 형은 이길 것 같더라고요. 누구? 개그맨 김대희? 네. 확실하게 죽을 것 같아요. 그거는 당연한 얘기야. 개그맨 김대희 그만은 맞아 죽을 것 같은데. 당연하지. 형님 그냥 훅 불면 그냥 쓰러진다. 그거는. 아니 근데 체육관도 하나? 네, 체육관도. 역삼동. 홍보해. 역삼동도 있고 동탄도 있습니다. 두 개. 두 개나 있나? 두 개나 있습니다. 이름이 뭐고? 코리안 좀비 MMA. 아, 코리안 좀비 MMA. 그러고 또 뭐 홍보할 거 있나? 제가 여기 사실 나온 이유가 12월 14일에 제 이벤트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격투기를 가장 잘하는 한국인들을 모아서 이제 시합을 여는 거죠. 아, 시합을 연다고? 대회를? 네, 대회를 열어요. 일단 킹텍스에서 열고 언제? 날짜가 언제? 11월 14일에 합니다. 12월 14일날? GFN ZFN 그게 무슨 약자야? Z는 좀비? 아니요, Z가 알파벳의 Z. 그러니까 마지막. 그러니까 이건 약자가 아니고 마! Z. 죄송합니다. 제가 하면서 소리를 한번 지르고 마! 알아! ABCDEFG 이제 Z가 알아. 근데 그 Z가 좀비의 Z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냥 약자가 아니고 Z 그냥. 와 Z야. 알파벳의 마지막이 Z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제 종합격투기의 큰 무대로 가기 전에 종합격투기 대한민국에서의 마지막 무대가 되고 싶다. 좀비가 Z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저는 좋은 거죠. 다 그래 생각하지. 다 그래 생각해도 난 아니라고 이제. 다 그래 생각하면 다 그래 생각하는 걸로 가야지. 다 그래 생각이나 내가 이거 거꾸로 이제 하는 게 저는 이게 좋아요. 아 이런 반항적인 거 이런 거. 아 좀 남들과는 다르게. 다르죠. 예. 아 해석하는 거야. Z Fight Night. 아무튼 그때 이제 그 데이나 화이트 아십니까? 데이나 화이트. 어? 데이나 화이트. 데이? 데이나. 데이나 화이트. 뭐라 하는 거야? UFC의 대표가 옵니다. 아 UFC의 대표. 아, 그 사람 이름이 데이나 화이트. 데이나 화이트야. 화이트. 제 재산이 조 단위가 넘어가는. 전화번호 알아? DM합니다. DM. 아, DM. 아, 그래. DM으로. 어? DM으로. 아, 그 양반이 온다고? 와 가지고 12월 14일 날? 12월 14일 날.
네가 그 여는 대회 그 ZFN에 온다고? 오죠. 제가 그래서 이제 한국인 선수를 이제 네가 직접 UFC에 뽑아가라. 네가 직접 보고 얘 괜찮다 싶으면 네가 뽑아가라. 아! 했더니 원래는 딴 데 다 안 된대. 말도 안 돼. 내가 어디 뭐 삼성에 가가지고 아 혹시 이재용 사장님 뭐 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누가 되겠냐고 하겠냐고. 그렇죠.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직접 물어봤죠. 데이나 화이트한테 오겠대요. 근데 화 안 냈어. 화 안 내더라고. 다행히 화 안 내더라고. 데이나 화이트가 내가 화낼 줄 알고. 아니 그 원래 알았어? 근데 친했어? 제가 UFC에서 메인 이벤트를 10번 정도 했으니까 나름 얘네한테 그래도 내가 한 몇백억 벌어줬죠 그래도. 아니 데이나 화이트 한테 네가 DM을 보냈나? 아니요. 직접 가서 이제 얘기했죠. 미국 가서? 미국 가서 독대를 했어. 만났어. 만났죠 이제. 뭐 친하네. 저는 그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몇백억 벌어줬으니까 마주 보고 인사하죠. 그 백사장이 그 화이트면 백사장이 그 니를 그 좋아하네.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 어쨌든 이렇게 한 사람이 없었으니 그래도 약간 좋아한다기보다는 리스펙 해준다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통한 줄 알아? 진정성이 통한 거야. 너 진정성이 데이 그 백사장한테 통한 거야. 아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그 저 얘기했어요. 내가 그래도 십몇 년 동안 네 밑에서 UFC라는 곳에서 메이드 매트를 하고 여기서 일한 게 그게 오늘 가장 자랑스럽다. 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UFC에서 뛴 선수들이 네뿐만 아니라 많잖아.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뭐 한다고 다 찾아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네 한다는데 온다는 거, 한국까지 온다는 거는 진짜 네를 그 리스펙하네. 아 감동 너무 감동했죠. 저는 솔직히 진짜. 그 선수 생활을 몇 년 한 거야, 그 뭐? 선수 생활을 18년. 길게 했다, 18년. 18살 때부터 36살부터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선수 생활 하는 동안 막 수많은 그 시합을 했을 거 아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러니까 모든 경기가 다 이게 저한테는 역사인데.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했을 때가 너무 그리워서 부산에서 한번 했었거든요. 여수에서? 여수에서 사직. 언제? 사직 체육관에서 큰 막 돔 아니고 작은 사직. 알지. 아세요? 당연하지. 알지. 우리 동네인데. 2019년도에. 19년도에. 부산에서 할 때는 그러니까 뭐랄까 제 고향에서 싸운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고 했는데 친구들도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많이 오기도 했는데 그때 막 너무 좋았는데 그래도 좀 더 많이 올 수 있지 않았을까 했을 때 서울에서 그래서 이제 하려고 했거든요. 마지막 은퇴 경기를 싱가포르에서 했어요. 그 경기를 하기 전에도 이 경기 내가 이기든 지든 요 다음번에 서울에서 한번 하고 끝내자. 그래 친구들 많은 지인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래. 어쨌든 부산에서 했을 때가 그 느낌 너무 좋았어요. 이기고 이제 막 바다 냄새 나고 약간. 누구랑 붙었어? 프랭키 에드가라고 예전에 엄청 유명했던 선수 있었어요. 라이트급 챔피언했던 선수. 라이트급 챔피언 프랭키 에드가. 1라운드 이겼습니다. 1라운드에. KO로 이기고. KO로. 그 관중들의 함성 소리 막 이런 게 기분이 어떨까? 와 그거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모든 격투기 선수들이 쉽게 은퇴를 못 해요. 이거 나서 모든 게 내가 주인공이 되고 막 그렇지. 함성 듣고 이런 거가 그게 이제 저 배우들로 따지면은 이제 무대에서 그쵸. 어떤 그런 함성 뭐 가수들도 그 뭐 공연할 때 함성 그게 이제 딱 중독이 되잖아. 어떻게 대희 형도 아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누가 김대희가 뭐를 코미디 막 짜가지고 막 빵빵 터지면은 엄청 그 모르지 빵빵 터트린 적이 없으니까. 그 19년도면은 그 결혼했을 때 아이가 네. 그럼 재수 씨도 같이 왔었죠. 부모님도 이제 처음 왔거든요. 아, 그 경기 때. 다행이다. 부모님 오셨는데 이겨가지고. 아빠 또 막 울고 막 그러니까. 아빠라 카나, 아직도. 인마 나이가 인마 지금 3학년 8반이 내일 모레 이제 그 4학년인데 그 아버지랑 해야지. 아버지도 막 울고. 그래. 그런 거 좋더라고요.
해라. 아, 그래서 하루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해라. 하면 되지. 와, 정찬성이 뭐 경기한다 하는데 누가 막나? 아, 근데 이제 제가 너무 멋있게 은퇴를 해서 이런 은퇴를 한 사람이 UFC에서 지금 20몇 년 동안 한 번도, 30년 동안 역사적 한 번도 이런 애들이 없었어. 그러니까 데이나 화이트한테도 했더니 너는 복귀 안 된대. 와, 와, 와. 너무 멋있게 은퇴를 했고. 아, 멋있게 은퇴했겠다. 자기네한테도 이제 역사인 거지, 이게. 이런 어떻게 해서. 근데 이제 은퇴를 번복하고 온다는 게. 이게 자기네들도 이제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지. 그래, 하지마. 멋있게 다 그 은퇴했는, 다 마무리 멋있게 했는데. 그리고 재수 씨 입장에서도 네 남편 경기하는 거 보면은 막 가슴 아프고 안 그러십니까? 응, 재밌어요. 형님, 한번 이기면 돈이 얼마나 되죠? 말, 재수 씨가 이만 네 뭐 이기면 그 돈 때문에 그 저 뭐 그 제가 시합 졌을 때 막 울거든요. 이기면은 화이트맨이 두 배를 받아요. 우와. 근데 지니까 두 배를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우는 거지. 에이씨, 그거를 그래 인마 이씨 해석하고 이거를. 이씨.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농담으로 웃으라고 하는 얘기지. 농담 아닌 것 같은데. 그저저좀 먹고 그래도 정찬성 코리안 좀비가 나왔는데 그 한 강도를 한번 느껴보고 싶다. 어? 잽으로 해야겠네 이건. 잽으로. 그 어떻게 하려 그랬어요? 투로 이걸 하려면 이제 손짓 부러지니까. 원투로 턱까지. 오른손은 이제 걸리면 갑니다 이제. 아 가만 어떻게 하시게요? 살짝만 이렇게 딱 닿아도 내가 딱 알아. 내도 옛날에 좀 치기 때문에 딱 이렇게 딱 하면 오 센데 뭐 아니 혹시나 또 이제 네? 혹시나 또 이제 눈빛이 바뀌었는데 아니 이게 잠깐만 아니 그것도 아니 바람소리가 아니 야야야 이 양반아 아니 잠깐만 아니 바람소리가 나잖아 아니 이겼다 찬성씨 오른손이 좋을 것 같은데 그 손만 느끼고 아 일어나지 말고 앉아서 예. 괜찮죠? 코. 얼른. 고. 좀 빨간데요. 재수 씨 앞으로 욕도 못해요. 몰래 숨어서.